성균관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아시아 요리 전문점으로 동남아의 다양한 요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요. 메뉴판에는 누들, 라이스, 디시, 세트, 그리고 사이드가 있어요. 저희는 종류별로 한 가지씩 시켜봤어요. 가장 먼저 나온 음식은 푸팟퐁 커리. 꽃게를 튀겨 만든 태국식 커리예요. 밥은 리필이 된다고 하네요. 향이 강하지 않고 계란이 들어있어서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밥과 함께 먹으니 간이 딱 맞아서 좋았어요. 두 번째로 나온 음식은 태국식 전통 볶음국수 팟타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죠. 취향에 맞게 땅콩가루와 레몬즙을 추가해 잘 비벼서 드시면 돼요. 국수는 쫄깃하고 새우는 탱글해서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취향 저격이었던 버터새우. 버터에 튀긴 달콤한 계란과 바삭한 새우를 함께 즐기는 말레이시아 요리. 새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새우를 좋아한다면 강력 추천. 그야말로 단짠단짠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음료수를 주는 이벤트도 있었어요. 덕분에 시원하게 마무리. 야외 테라스도 있어서 저녁에 친구와 맛있는 안주에 맥주 한잔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연극 스프레이를 보기 위해 대학로를 찾았어요. 가는 길에 발견한 인포메이션 앤 티켓박스. 지금 대학로에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열리고 있어요. 티켓박스는 이번 달 말까지 있으니 둘러서 현장 구매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오늘 연극을 보기로 한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스프레이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국내 초청 공연으로 극단 초인에서 작가 김경욱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에요. 스프레이는 일상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과 분노, 긴장 속에서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는 현대 도시민의 삶을 그리는 작품으로 공간의 확대, 축소, 분할, 이동과 빛의 다양한 작용을 이용해 소설 속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접하지 못한, 계속해서 무대가 바뀌는 신기하고 재밌는 연극이었어요. 변하는 무대, 배우들의 몸짓, 표정, 대사 하나하나가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1월 4일까지 계속되니 그 전에 대학로에 들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양한 작품들도 만나보세요.